뭐가 있는데 안 보여. 너무 눈부셔서 안 보여. 어? What the? How do you feel? 에? 아니, 실험실와 접촉하십시오? 미친 거 아니야? 문을 열으라고? 야. 야. 자, 에피소드 1이 끝나고 에피소드 2, The Lab Conduc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 뭐지? 인트로 매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 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인트로에 현혹돼서 계속 보고 있지 말고 가능하면 1편부터 보세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텍스트 게임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왔다갔다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상호작용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루트가 잘 들어봅시다. 23물체가 뭐야? 오. 오. Ensure that any equipment non-essential to the current experiment is switched off. You cannot proceed until your calibration matches ours. When you're ready, let's bring this back. Okay. 이 키를 누르면은 experiment고 manual help 도움말 위쪽 메뉴의 키를 눌러 페이지 사이를 이동합니다. 탭을 눌러 실험실로 전환합니다. 오. 실험실에서 마우스 커서를 사용하여 선택하고 상호작용합니다. 매뉴얼 전자기 스펙트럼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응축광선 음향공명 드릴 안전지침 장비 배치도 내부 분석 실험체 J1986 맴은 단단한 외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촬영하여 내부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엑스레이 필수 장비 카메라 모니터 엑스레이로 설정 CC86 엑스레이 장치 충전. 아 이게 챕터마다 플레이 방식이 굉장히 다르네. 그래서 어케아노 이건 드릴이고 모니터 어 켰어. IRXR 적외선과 엑스레이 IRXR을 찾으면 되네요. 뭐야 이게 스토리가 난 이어진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챕터인가봐요. 그럼 챕터 1의 내용은 그게 끝인거야? 좀 많이 아쉬운데? 일단 계속 해볼게요. 아 그니까 내가 왜 스토리가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 이게 보면요 챕터가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클리어해야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클리어해야 이걸 할 수 있고 이런 식이고 옵션에서 unlock all 레벨이 있어요. 모든 거를 다 열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근데 이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은 스토리즈 언톨드는 순서대로 플레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은 즉각적인 플레이를 위해 모든 레벨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스토리가 이어져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일단 계속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어? 아 이게 전부 다 R3 IRXR인데? 그러면은
아, TV 입력 모드를 가르친 거구나, 이게.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XR인 거잖아. 그죠? XR로 맞춰 놓고 이걸 눌러. 오케이. 굿 워크. 오, 된 거야? 어, 녹색 빛으로 이렇게 전멸하면 된 거구나. But no signs of activity either. All output is flatlined. Okay, let's begin. 실험 완료. 엔터를 눌러서 새로운 명령을 받으세요. 레이저 광선이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십시오. 우선 저출력 적색 레이저를 사용해보세요. 레이저 LZR2 광선 생성기.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 모니터 RGB로 설정. 모니터가 RGB고 레이저가 이건가? 적색 레이저 650. 아, 카메라는 무조건 켜야 되네. 근데 무슨 심장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오, 레이저로 지지고 있는 거야? 적색 레이저로? No reaction from first stage. Let's try high frequency. 더 높은 주파수. 에너지 레이저를 높이세요. 녹색 레이저 사용. 510. 여전히 반응이 없는데? Okay, we have a reaction of some sort here. A weak signal. 반응이 있었어? Let's keep going. Increase again. 레이저 광선이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십시오. 파란색 레이저 455. 오! 오, 심장이 맞았네. 어? 심장이 뛰고 있는데. Possibly damaged. Let's push further. 겉에만 움직이고 안에는 죽어 있대요. 물체의 음향 공명 특성을 시험하십시오. 게인을 1로 설정하고 250Hz의 사인 파형으로 시작하십시오. 자, 음향 공명 사인 파. 오케이. 일단 레이저 끄고 이건가 보지? 사인으로 한 다음에 파워 된 거 아니야? 게인을 1로 설정하래요. 게인이 뭔데 씹더가. 어, 됐다. 게인을 1로. It's not much of a response. Updating the experiment now. 게인을 5로 설정하고 주파수를 높여 500Hz의 사인 파형을 생성. 자, 이거를 5로 올리고 이거를 500으로. 오오오, 음이 올라가요. 됐다. 내가 자원자래. 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지금 나한테 시키는 거구나. 어, 무서워. 나 뭔 일 날 것 같은데? 쟤네가 다칠까봐 무서워서 쟤네가 직접 하진 못하고 나한테 시키는 건가봐. 현재 주파수 500Hz 및 게인 5를 유지하면서 사각 파형을 생성. 사각 파형이 뭔데 싶더가.
사각파. 어, 각진 거. 오, 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Seeing good activity on this side. 오, 여기 안에서 보여요, 뛰는 게. I know this might seem uncomfortable or dangerous, but you need to trust us and keep going. 아니,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개인 5를 유지하고 주파수를 높여. 1kHz의 사각파형. 아, 더 높여야 돼요? 터질 것 같은데, 소리가. 죽은 거 아니야? 터진 거 같은데 아내가? You've made excellent progress. You're doing great. Now we need you to stay calm and try to relax as we go through these next steps. We're going to attempt to alleviate some of this. 일단 이 소리부터 좀 어떻게 줄여줘요. 귀 아파요. 보호벽이 비활성화됐습니다. 표면을 뚫으세요. 보호벽? 아까 그 심장같이 생긴 게 보호벽이었어? 드릴. 드릴을 켜십시오. 카메라와 TV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장비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드릴이죠? 뭐가 있는데 안 보여. 너무 눈부셔서 안 보여. 어? What the? How do you feel? 에? Don't be scared. We have the situation under control. Take a few moments, and when you're ready, we'll continue. 아니, 실험실과 접촉하십시오? 미친 거 아니야? 문을 열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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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I'm sorry to have to do this, but we have to know. 으아, 눈부셔. 여러분 눈 감아요. 광감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It's time to remember. 기다려. 내가 다 되면 얘기해 줄게. 눈 감고 있어. 끝났어. 아, 뭐야, 근데. 뭐야, 이 눈이야? 내 기억을 볼 수 있다고? That you can play out. 새 데이터 연결 준비 완료. 어떻게 하라고? 어? 마우스를 눈에다 갖다 대니까요. 오. 으아, 눈부셔. 내가 이거 진짜 감광성 발작 올 수도 있겠다. 진짜 주의합시다, 여러분. 너무 무리해서 보지 마세요. Memory retrace. 냉동 보존 창고에서 깨 장치에서 깨어났습니다. 와, 대박. 아니, 텍스트 게임 맞네. 내 기억이 텍스트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 과거의 기억이. 냉동 보존 장치에서 깨어났습니다. 중력에 대항하여 몸부림칩니다. 행성 표면에 충돌해서 선체에 구멍이 생겼고 독성이 있는 대기가 우주선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당신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은 뭐 바뀌나? 바뀌는 거 없네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의 보기. 기억 행동 시행 불가. 물체 인식되지 않아. 주변 보기. 함선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사방에 잔해가 널려있습니다. 에어록 도어가 단단히 잠겨있고 근처 컴퓨터 단말기가 깜빡입니다. 에어록 열기 안되겠지? 닫혀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됩니다. 컴퓨터 단말기 가기. 컴퓨터 단말기 사용. 화면을 누르자 에어록 도어가 끔찍한 소음을 내며 천천히 열립니다. 배가 마지막 남은 전력을 다 쓰고 침묵합니다. 주변 보기. 나가기. This organ was taken from what we think was the leader. These memories are different. They're not like the others. There's more detail here. Less hazy. Lean in. See what else it hides. 다시 연결을. 파손된 에어록 사이로 비집고 나와 함선 옆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훼손된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변 잔해 틈새마다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빛 보기? 주변 보기? 추락 현장입니다. 추락한 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외부 조명이 깜빡입니다. 자네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익숙하지 않은 별자리가 보입니다. 별자리 보기. 위에 있는 별자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네 보기. 이 금속 중 일부를 먼저 치워야 합니다. 자네 치우기. 잔해 뭐라고 치죠? 자네 사용. 남은 힘을 다해 조심스럽게 잔해물을 충분히 멀리 옮기고 기어나갈 틈을 만듭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빛의 감각이 마비됩니다. 어쩌라고. 주변 보기. 어둠 속에서 추락 현장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인공 조명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형체가 밖으로 나와 당신을 향해 걸어옵니다. 말 걸기. 형체 보기. 똑똑해요, 다들. 형체는 두 발로 걷고 있고 큽니다. 일종의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형체가 당신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면 다가가기. 형체 가기? 어, 됐다. 심장 박동수가 높아졌지만. 뭐야? 다 죽었다는 거잖아. 아니, 씨, 장난해? 너희를 믿으라며. 그러면 난 우주에서 왔다는 거야? 나 사람이 아닌가 봐.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장비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때로는 들리는 기계음을 제외하면 조용합니다. 자신의 감각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주변 보기. 우리는 침대 안에 있습니다. 작고 인공조명이 켜져있는 방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We didn't put this entity in quarantine. It expired at the crash. Whose memories are these? When did this happen? 벽에 글씨가 걸려 있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내 자신의 기억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공의 그 기억을 보는 것 같아요. 얘가 그냥 공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였던 것 같은데 심장이라는 그 보호막을 뚫고 얘를 발견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기억이 문서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뭐 격리실에 넣어놓은 적이 없는 실험체인데 어떻게 이런 기억이 있는 거지?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엔 디스플레이 화면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나온 전선들이 방을 가로지르러 우리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전선 뽑기. 전선 사용? 어? What just happened? What's that alarm? 우리는 가슴에서 튀어나온 전선을 잡아당깁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자 알람이 주변 복도를 따라 시끄럽게 울려 퍼집니다. 주변 보기. 화면 보기. 탈출하기. 나가기. Specimen 20 has left now 15. 와, 내가 타자 쳐가지고
다른 격리실에 있는 외계인들을 내가 조종하고 있나 봐요. 응, 싫어. 계속 볼 거야. 너네도 나 죽일 뻔했잖아. 나오고 있어? 대박. 방금 나가는 문을 발견했어요. 아, 깜짝이야. 우리는 문을 통해 테이블 위에 장치가 놓여있는 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치는 낫이 익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이 숙주는 압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깁니다. 우리는 혼자 함께입니다. 지금 내 바로 옆에 문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주변 보기. 일종의 준비실입니다. 더 많은 시트가 있고 한쪽에 문과 창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문은 잠겨있고 다른 문 위에는 오렌지색 경보등이 있습니다. 저걸 말하는 거군요. 객실 중앙에는 당신, 나, 우리의 배에서 가져온 작은 장치가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장치 보기. 광범위 연결을 위한 접근 암호 단말기로 지휘관들이 다른 숙주들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직 당신 만 이 코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사용하기. 뭐 안 봐지는데. 단말기 사용하기? 오 대박! 외계인어로 적혀있나봐. 방송을 하고 있다고? 네 얼굴.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 방향키를 이용해서 똑같이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지? 왼쪽에 있는 거랑. 못 맞추네? 어? 여기 하노. 여기 있는 그림이랑 같은 거를 맞추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똑같이 맞추지 않았어, 지금? 어, 여기 보인다. 아, 여기에 마우스 대니까 보여! 아,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문양이 보여! 어, 보인다, 보인다! 어, 보여요!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보여! 아, 근데 겁나 어려워요! 됐어. 그 와중에 나한테 무전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네. 저 실험맨은. 대단하다. 아, 다 이렇게 생겼구나. 나 외계인 얼굴일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공 모양이네. 오,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인가. 오. 난 뭐라고 했어? 자막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 뭐야, 한글 어디 갔어? 아! 야, 그 아까 실험하던 애들도 다 숙주가 됐나 봐. 다 같은 하나가 됐나 봐. 아닌가?
근데 이번에도 재밌었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2도 마무리 짓고 조금 더 쉬었다가 에피소드 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